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캐나다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틴 이퀴먼트 코어비 브랜드 로고를 변경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40여 년 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브랜드 로고를 개편했으며 이를 계기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로고는 마운틴 이퀴먼트 코업을 단순하게 줄인 맥으로 결정했으며 아웃도어 브랜드답게 마운틴을 아이콘으로 함께 디자인한 것이 특징입니다. 맥사의 마케팅 책임자 앤 도노호 씨는 기존의 로고가 1974년에 처음 디자인되었는데 이제는 밴쿠버의 새로운 분위기를 반영해 현대적으로 변신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암벽 등산용 장비를 파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시작, 지난 40년 동안 밴쿠버에서만 350만 명을 회원으로 보유한 회사로 성장해온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은 하이킹, 스키, 카약 캠핑 전문 장비 분야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사이클링, 조깅, 요가 등의 다양한 분야로 생산품의 종류를 확대 중입니다. 새로운 로고는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사용되고 9월에는 모든 점포들이 새 디자인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맥은 현재 캐나다 전역에 17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2만 8천여 개의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2012년 연 매출은 3억 20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